KBS 월드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둘, 셋. 안녕하세요, 인베이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미니 6집 인피닛 올리로 돌아왔는데요. 타이틀곡은 태풍이고요. 네. 총 7곡이 수록되어 있는 저희 인피니트 아주 알찬 앨범이니까요. 그렇죠. 여러분, 1년 2개월 만에 나온 앨범입니다. 맞아요.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참 길었던, 참 힘들었던 이별과 이별한다 다 그쳤다. 네, 인도네시아에서 시티 마르티나님의 질문입니다. 네. 이번 앨범 수록곡 디아이는 사람의 눈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각자 눈이 가장 이쁘다고 생각하는 멤버를 말해주세요. 아하. 아, 각자 말해보죠. 한번 우연씨부터 시작. 저는 제 눈이 가장 이쁜 것 같은데요. 우연씨는 본인. 저는 성종군의 렌즈가 이쁘다고 생각합니다. 렌즈 말고 눈. 뭐 그래도 뭐 맨날 바뀌는 렌즈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렌즈. 저는 동우 씨 눈이 진짜 예쁜 것 같아요. 곧 나올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그 눈으로 따지면은 그 L 씨가 예 이쁜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저 빼고 여섯 명 멤버들 다 이쁜 것 같아요. 진짜 갖고 싶어요. 여섯 명 멤버들 눈을. 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성종이 빼고 전부 다 이쁜 거 같아요. 농담이고요. 저는 첫눈이 가장 이쁘지 않나. 저는 어디 보자. 탈락. 렌즈 빼고 와봐. 성렬 눈. 저 같은 경우는요, 저는 성종 씨 눈이 가장 제일 이쁘다고 생각하는데요. 매일매일 바뀌는 컬러 렌즈가 정말 아름답다고 생각을 합니다. 페루에서 조시 힐라리오님의 질문입니다. 네, 이번 신곡 태풍에서 각각 좋아하는 안무 부분을 보여주세요. 보여달라고 안무를. 이별. 엘씨는? 이하자. 저는 그 북을 치는 듯한 북치기. 귀엽게 각색해봤습니다. 바로 만들어버리자. 저는 좀 약간 동우 씨 한번 멋있는데. 저 맨 마지막에 그 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 거기 할 때 거긴 단체로 이제 보시면은 무대를 보시면 아실 거예요. 거기 어딘지. 예, 그 부분 좋아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지막 이제 그 뭐지? 댄스 브레이크죠. 댄스 브레이크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게 늘려야 되는 안무가 되게 멋있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안무라기보다 제스처인데 성종 씨 파트에서 이토록 너는 아름다웠다라는 노래를 하면서 목을 조르거든요. 보여주세요. 이토록 너는 아름다웠다. 괜찮아. 그 친구가 걱정되는데 무대 중에 흥분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자기 목이 멍들어 있더라고요. 맞아. 자칫 잘못했다가는 제일 싫다. 이렇게 자칫 잘못했다가는 기절이 튀어나와. 기절할 수도 있어요. 붙여가지고. 여기 잘못이 여기 멍이 들었어요.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너무 살살 쳐. 살살 치도록 하겠습니다. 감 걸렸다네. 네. 승현 씨. 저 같은 경우는 동훈 씨 파트에서 저희가 단체로 동훈 씨를 잡는 부분이 있어요. 맞아요. 그 부분이 정말 인색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가끔 네. 손길이 아주 따뜻해요. 네. 네. 깨나다에서 제니아크님의 질문입니다. 신인 때와 비교해서 어떤 점이 달라졌나요? 멤버 개인적으로 그룹 전체로 무엇이 가장 달라졌는지 알려주세요. 신곡 태풍 파이팅! 이라고 하셨는데 신인 때와 비교해서 어떤 점이 달라졌냐면은 가장 큰 달라진 점은 바로 외모죠. 예, 신인 때도 잘생겼던 외모였지만 지금은 더욱더 빛나는 것 같아요. 예. 확실히 잘생겨진 점이 없지 않아 있죠, 제 얼굴이. 단체로 달라진 점은? 단체로 얼굴 다 잘생겨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저희 인피니트 단체로 달라진 점은 일단
앨범 활동에 있어서 이번 활동이 가장 여유로운 활동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저희가 이제 어느 시스템인지 다 알고 또 어떻게 진행되는지 안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인터뷰가 다가오든 아니면은 어떤 활동이 있는지 아니면 어떤 세트인지 그거에 따라서 저희 마음가짐도 전부적으로 전체적으로 저희가 더 여유를 갖게 된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그 점이 제일 달라진 점이 아닐까 또 있으십니까? 그리고 가장 많이 달라진 점은 예전에는 그렇게 저희끼리 많이 좋아하거나 사랑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거의 뭐 사랑하고 좋아하고 있습니다. 예. 고마워. 진짜 문자로 사랑해. 보내요, 진짜로. 고마워. 돈독해졌어요, 더. 네. 난 얘가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 비웃기 안 돼. 난 이런 짓이야. 현재다. 나 이런 짓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이상입니다. 네 사진 속에 난 그늘 속에 빛이 난 여전히 아무것도 불가리아에서 다니엘라 소티로바님의 질문입니다. 멤버 모두 이번 앨범에서 가장 좋아하는 곡을 하나씩 꼽아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 앨범이죠. 저 같은 경우에는 원데이 좋아해요. 원데이. 저도 원데이 좋아합니다. 그럼 저는 색다르게 고마워 좋아합니다. 저는 색다르게 그 1번 트랙 이터니티 인트로 음악 좋아합니다. 아 진짜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요 스릴러. 저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스릴러를 좋아해요. 같다는 줄 알았어요. 저와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가 중학교 때부터 학교를 잘 못 나와가지고 아니 저를 잘 뵙는 거예요. 아 일단 왜 이렇게 죄송합니다. 거의 외국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죽여. 알았어. 죽이래. 죽여. 저 같은 경우에는요. 약간 욕 같기도 하다. 저 같은 경우에는요. 네네. 원데이. 원데이. 네 원데이. 저는 이번 앨범의 타이틀곡인 태풍을 가장 좋아합니다. 야야 태풍. 네. 하루만 아니 잠깐만이라도 뒤돌아본다면 널 되돌릴 텐데 베트남에서 NK링님이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컨셉을 보여주셨는데요. 그 중에 어떤 컨셉을 가장 좋아하시는지 라고 질문 주셨네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Nothing's Over 컨셉이 너무 좋아요. 되게 저희가 학교에 마치 학교에 온 듯한 그런 컨셉이었잖아요. 그렇죠. 의상도 그런 의상도 입었었고 그리고 되게 발랄한 컨셉이었고 노래도 팬 여러분들이 되게 좋아했던 앨범 인스피릿이라는 앨범명으로 나왔었기 때문에 그 앨범 정말 좋아했어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요 네. 지금 성종 씨가 이렇게 노란 머리한 컨셉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정말 외국인처럼 정말 뭔가 마음가짐이 다 외국인인 것 같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파라다이스 앨범 앨범이래 파라다이스 컨셉을 좋아합니다. 지금 약간 뭐 슈트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안무도 골반치기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아 제 골반 치는 거 네. 이제 저희 인피니트 온리라는 앨범이 9월 19일에 나왔는데 그죠? 정말 열심히 앨범 활동할 거고요. 네. 또 앨범 활동 끝나면 또 멋진 공연과 또 멤버들 또 개개인별로 드라마를 찍은 친구도 있는데 여러 가지 방면에서 또 인사를 드릴 테니까요. 많이 많이 응원해 주시고 저희 인피니트 온리 태풍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KBS 월드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지금까지 인피니트였습니다.